바인은 이랑 교점 이야기니까. 와이가 이 와인 2를 이 정도로 그려보고, 자 여기가 A, 티가 0에서 2일 때 와인은 2 위의 점. 멀리 가봐야 여기까지 가겠네. 점 P가 있습니다. 그 다음 OP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과 수직 이등분선과 Y축 교점, 수직 이등분선이면 이런 정도 수직대고 길이 같아요.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자. ABP의 넓이, 요 부분, 요렇게 연결한 이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할 때, FT를 표현해 보세요. 직선 식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자.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? 응, T분의 2잖아.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? 그럼 여기는 좌표가 2분의 t의 1이니까 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y절편 물어봤으니까 b가 y절편이지. B 좌표, B의 Y 좌표는 여기 X에 0 대입하면 얘 둘을 곱하니까 4분의 T의 제곱에 플러스 1이지. 그러면 AB는 여기서까지의 길이는 2에서 이 좌표 빼주면 되잖아. 그래서 3분 AB는 2에서 얘를 빼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. AP는 T지. 그러면 삼각형 FT는 2분의 1에 T에 1 마이너스 4분의 T의 제곱이다. 맞나요? 다시 적어보면 4분의 1로 묶어서 밖으로 보내면 8분의 얘가 곱하면 마이너스 T의 3승 더하기 4T 이렇게 되겠죠. 맞나요? 그 다음에 위에 적자 넓은데 미분해 보면 F'의 T는 상수는 그대로 두고 8분의 1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에 더하기 4. 얘가 0 되는 지점에서 그다음에 T 제곱이 3분의 4지. T는 양수일 테니까 T는 루트 3분의 2. 최대값은 대입합시다. F에다가 루트 3분의 2는 여기 대입하면 8분의 1에 자 여기 대입 3분의 4에다가 루트 3분의 2 다시 해주고 더하기 아 마이너스 어디 갔지?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4t는 루트 3분의 8 요거 축축축축 약분하면 되겠네.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유리알을 합시다. 9분의 루트 3, 3분의 루트 3, 에이 더하기 비.